그러면 이렇게 파는 거 사온 거지? 응. 되게 신선하다. 코코넛 망고 주스. 미쳤어. 나한테 배워가지고 입고 났어. 언니랑 마지막 점심이니까. 아, 그런 거네. 마지막 점심이라니. 마지막일 것 같지? 치앙마이에서 마지막. 야, 근데 이제 너 레이첼이라고 못 부를 것 같아. 약간 민순이 같은 느낌인데. 너 왜 점점 수세해지냐? 너 내면의 행복 찾았냐?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시작. 난 잘 먹을게. 언니랑 굉장히 서로 뭐 매력 트레이드 해? 지금 선택하셔도 돼요, 한 명. 제주 이름. 그래서 너의 선택은 누구야? 내가? 나 요즘은 너지. 민순이, 민순이. 야, 너 집에서도 이렇게 해먹냐? 응.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합격. 나 로망이 있어. 뭔데? 마당에서 바지를 키워서 그걸로 바지 페스트를 해먹는 거야. 맞나? 난 그 옆집에 살아야겠다. 나 이런 남자랑 결혼하는 게 내 목표. 언니 승마복장 입었냐 벌써? 응. 준비 끝났지. 집에 이거 있어? 사온 거야. 진짜? 후추도 다 사왔어. 여기 집에 소금이 없어서? 있는데 맛없는 거 사온 거지. 맛을 떠나서 건강하지 않은 소금 같았어. 근데 다통해서 버렸어? 응. 아, 너무 마음이 자유로워. 나는 되게 변태인가 싶었다. 응. 급한 거 이제 다 끝났잖아? 응. 뭔가 시무룩해진 거지. 자극이 사라졌어. 진짜? 나를 압박하는 무언가가 없네. 난 약간 일 좋아하고 이런 압박감 좋아하는 사람들 좀 한 번도 진심으로 이해해본 적은 없어. 뭔가 어제 일찍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아쉬워가지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5시 잤어. 진짜? 여기가 먹자. 뭐 아이스크림도 시켰어? 배운 사람. 폭. 치앙마이 기차역이고 오늘 방콕에 가는데 슬리핑 버스 타고 한 12시간 가야 돼요. 침대 기차 한 번도 못 타봐가지고 엄청 기대되거든요. 놀다가 진짜 10분 만에 지금 후다닥 사서 나온 거여서 이래도 되나 싶어. 물이나 뭐 먹을 걸 사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겠네. 잠깐 시간 좀 남았으니까 뭘 좀 사든가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좀 좋은 기차라 했거든요. 벌써 배고프네. 도시락을 샀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없고 잠을 잘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새로 생긴 기차하고 좀 좋은 기차라고 되어 있어서 예약한 거였거든요. 이게 되게 빨리 매진된대요. 근데 다행히 자리가 있어가지고 예약했거든요. 손칸이랑 여자칸이 나눠져 있는데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침대가 되나봐요. 콘센트가 있고 이 아래층은 제자리인데 위에 모단지니까 도시락이다. 도시락 파는데 비싸네 좀. 그래도 먹어야겠지. 배고프니까. 간다. 가니까 이제 배고파.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다가 밥 먹다가 그러고 싶은데 카페 TV에서 재는 거 같아? 이런 느낌. 화장실. 깨끗해요. 우와, 맛있겠네. KFC 먹는 사람들. Can I order or I have to go to the cafeteria? Okay. I can go to the cafeteria? Okay. Okay, thank you. 여기서 주문해 먹을 수도 있고 카페테리아 가도 되나 봐요. 여긴 1등실인가 보다. 1등실. 맛있는데? 바뀌었는데요? Where is cafeteria? This way? 응. 아, 되게. 아, 자리 검사하나 보다. 나도 검사 받아야지. 티켓? 오케이. 잘생겼네. 너무 좋아. 죽도 있고 도시락들이 있는데 얘가 제일 맛있겠네요. 이거라고 내가 시킨 게? 돈가스 같은 거랑
사람 막 쳐라. 이게 순서대로 저기부터 만드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중간이네. 중간부터 만드나? 하이로.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매트를 하나 더 깔아주시면 아래 매트리스 하나 있어요. 얇은 거. 약간 가족들 특강은 인기 눈치 없는 애가 됐어요. 아, 헬로우. 신났네. 고마워. 헬로우. 자기 방을 만들고 있는데. I think your brother gave me the one water. So many water. It's yours? No. I have. Huh? Why I have two? 이게 뭔지 짐을 올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오케이. 오. 오. 야무지게 챙겨왔어 자기 방. 아. Oh, thank you.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Bangkok. 자꾸 저렇게 나랑 혼자 놀고 있어요. 아, 옆방 친구와 재밌는 친구를 만났네요. 해미? 응. 이 뭔가 추운 이불이야. 패딩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워, 추워. 이거 도와줬어요, 다 만드는 거. 수건이에요, 수건. 물들이랑 함께 자야 될 것 같아. 그때 또 이거 타고 갈까 봐요. 또 치앙마이 가야 되는데 아직 티켓 안 끊었거든요. 와우. 와우. It's the box.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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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is is your gift. Yeah. I have so many water. If you need water, you can get one. 언니가 도와줘. 정리하는 거. 不客气. 저만의 간식 창고가 완성됐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애기 장난감이 되었고요. 지금 제가 알아서 일해주고 있어요. 찍어주고 있는데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생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가족들 다 찍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게 찍으라고? 아 보시다 보. 이렇게 찍으래요 애기가. 아, it's so good. You are director. 애기가 찍어주고 있어 지금. You can sleep? Oh. 주연이. My name is Owen. Owen. Yeah. Chinese name is Chen Ming. Chen Ming, huh? Yeah. 사람들이 또 다르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구나. 원래 자리가 있었어. 책에 썼고. Can you make a picture for me? Okay. Look at this. 잘 찍었어. 이거는 사진 많이 찍어줬어. 좀 잘하겠습니다. 7시 40분인데요. 이런 느낌이 되었어요. Bye, good night. Sleep well. 엄마가 오픈. 아우. I wanna put. 8시도 안 됐는데 코코는 소리 들리거든요. 이어플러를 생각보다 밝아가지고 일찍 자실 분들은 수면한 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시부터 자가지고 새벽 5시 완전 꿀잠 잤어요. 계속 자려고요. 이제 6시쯤 되니까 막 깨우고 커피랑 티 팔고 다니는데 나가기 싫다. 지금 일어나야 돼요. 열어가지고 저를 깨워주시네요. 이제 너무 이불도 있고요. 추우면 이렇게 갖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하시네요. 나 참 고프라기 가는 거.
옛날에 혹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방콕에서 3개월 살 때 그때 근처에 기차역이 크게 생기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방콕에 원래 있던 옛날 기차역이 없어지고 제가 예전에 살던 옆에 생기고 있다는 그 기차역이 방콕 메인 기차역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3개월 살던 그 집이 지금 보일 것 같아. 여기 내리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차역이라서 엄청 깨끗하고 서울역 같아. 여기 근처에 집값이 많이 오르겠다 말고 아파트를 사자 막 이랬었는데 중심부에서는 약간 외지거든요. 짝두짝 시장 있는 그쪽인데 넓은데 아무것도 없네. 코코가 같이 사는 하우스 메이트 친구가 언니 방콕 가면 아무도 그렇게 옷 안 입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옷 입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입었네. 그냥 택시 타고 가고 싶어. 이른 시간이어서. 근데 여기 MRT랑 다 연결돼 있어요. 택시 미팅 I just looking for the taxi. I don't know. 저 아저씨 따라갈까? 따라가자. 아. I just follow you. I think we are here. 아침에 출근 시간이랑 막혀가지고 TV가 지금 거의 3배 됐어요. 갈까 마이. 오케이. 어? Sorry, sorry. 어, 택시. 빨리 할래봐. 어, 저 익숙하지. 빨리 할래봐. Thank you. 400. No, no, thank you. How much? How much? 택시가 다 비어있네. How much for the ekamai? 400 baht. Where is the bus station? I'll be here. Thank you. My bus number 3. 사진 알아서 제가 오셔가지고 돈 받고 피워주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디 갈지 말하고 버스 티켓을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리라고 알려주시면 상당히 잘못 왔다 지금. 잘못 왔어. 아 지금 안 갔대 막혀가지고. 아까 저기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바로 그냥 거기서 탔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기다려서 그랩을 탔었어야 됐나 봐요. 와 근데 진짜 장난 아니 막히네. 하이웨이라고 빵빵 뚫리지 않아. 지금 완전 막혀. 마무리를 짓고 방콕에서의 생활 며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씻고 바로 요가에 가야 돼요. 안녕. 굉장히 예쁜 곳이 있다.